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참된 목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3장에서 정말 안타까움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배교의 위기 앞에 있던 성도들에게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는 것과 또 주님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신신당부를 했었죠 오늘 사장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아미라. 지금 너무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이 온갖 핍박과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들어가야 했던 안식이 무엇일까요? 참 바쁘고 분주한 일 마치고 쉼을 갖는 그런 안식인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7일에 무엇을 취하셨죠? 안식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서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이방 민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기업으로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완성이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도 세례도 받았고 교회로도 모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쥐어 흔들려는 그 마귀를 결박하고 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애타의 권면을 하는데요. 구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금 너무 힘이 들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안식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섰다 여긴 것 같아도 풍랑 한번 오면 뿌리째 흔들리는 나약한 인생인데. 히브리서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감내해야만 했던 그 문제와 핍박과 시련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놀랐던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핍박과 시련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핍박과 고난 때문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내가 다 안다 여기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2007년도 젊은이 교회 청년이었던 시절에 하루는 주일에 교회 일찍 올 일이 있어서 복정역에서 교회를 걸어오는데 반대편에서 중년의 부부 한 쌍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엄청 크게 화를 내면서 오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가 왜 죄인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교회까지 온줄 알아? 막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고 아내분은 어쩔 줄을 몰라면서 뒤를 따라 오시더라고요. 일부 앱에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해서 주보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날 목사님께서 전하신 설교 제목이 인생의 방황 이제는 끝내야 한다.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설교였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신명에 받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갈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살 만나와 같이 여기지 않고 다 안다고 여기면서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진부하다 여기면서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꽤 오랜 기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저는 너무도 궁금한 것이 과연 성도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한 편을 끝까지 다 보고 들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신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겸손히 받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할 만한 말씀을 찾아서 내가 더 듣고 싶은 그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 저 말씀 왔다 갔다 하십니까? 물론 더 유익해 보이는 말씀이 듣고 싶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귀를 호강시키고 내가 더 듣고 싶고 내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 삶의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믿음으로 단단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든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 온전히 믿음으로 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걸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꿀송이와 같이 받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생각처럼 잘안될 때가 있죠.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또그 말씀을 들으면 졸립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 부드럽게 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검왜 하필 말씀을 검이라 빗대어 말씀했을까요? 완고해진 우리 마음을 수술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한 가지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면서 구분하고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과 주님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구분하기 어려운 그것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분하기 시작하고 잘라낼 것들을 날성 검되신 말씀이 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어, 어느 목사님 천성이 우울질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워낙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라나서 정말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참 꿈이 많을 중학교 2학년 때 그의 유일한 소원이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었대요. 그런데 그러다 한번은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상을 탔는데. 선물로 성경책을 받았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과제로 성경통독을 시킨 거예요. 이분이 착하고 성실해서 몇 달을 간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곡차곡 그마음에 말씀이 쌓이다가 어느 날그 마음에 파도가 치더래요. 오랜 기간 마음을 묻고 있었던 정말 부정적이고 우울한 또 너무나도 상처가 된 그런 생각들이. 구정물처럼 이렇게 다 쏟아져 나고다 구분되어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구절에서 한 말씀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마다 있는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말인데 평강이란 단어가 그의 심령에 거미되어 들어간 거예요. 마음 안에 있었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잘라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그 샬롬이 폭포수와 같이 그 마음에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살아야겠다. 소원이 바뀌었어요. 제발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말씀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결국엔, 정말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꼭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이 세상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왠줄 아십니까? 말씀이 곧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셨죠. 그 말씀이 곧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날마다 쉼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인 히브리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세상의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 너무나도 완고해지기 쉽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깊이 이해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어떤 죄의 약함이 있든지,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가 되는 일이 있든지,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께 나아가면. 그분의 완벽하신 팔과 말씀의 날선 검으로 그걸 도려내시고 잘라내시며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이 말씀을 의심치 말고 단단히 붙들며 기도하십시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긍휼이 여기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완고함을 돌려내시고 집도하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올라가신 새 마음을 주시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한 약속 그대로 이것이 우리 삶에 충만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삶에 결부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항상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전이 우리의 삶의 안녕이 하나님 우리 삶의 나아갈 길이 우리 삶의 등불이 하나님 어디 우리 삶을 비춰진 하나님 그 빛이 하나님 주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단단히 묶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 못할 말씀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께서 말씀이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쉼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간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가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주의 뜻을 이루며,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새벽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결부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들을만한 말씀만 붙드는 건 아니라 주가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경선한 마음 하나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 마음 어라가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 심령에 심기어서 하나님 30배 60배 백교와 같이 놀라운 열실을 맺는 하나님 그와 같은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충만히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0년 안에 하나 그와 같은 말씀에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 그 일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 하나님이라 하십시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믿음으로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이든 어, 하나님 우리를 때를 따라 놓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오직 담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를 두팔 벌려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합사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마음의 공부함과 육신의 아픔과 하나님 형편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가정의 무기과 무너짐으로 하나님 낙심하고 낙망하는 이가 있습니까 삶의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께로, 하나님 새벽에 나아가게 하소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어,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소서.